주택담보 인정비율 LTV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금융권 대출이 적지 않게 은행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금융권은 울상을 지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왠지 은행들도 밝은 표정은 아닙니다. 이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권 LTV 규제가 70%로 단일화되면서 제2금융권 대출액 상당수가 은행으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LTV 60%를 초과하는 2금융권 주택담보 대출액은 47조 6천억 원가량, 50% 초과 금액은 모두 69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제2금융권의 급격한 영업 위축을 우려해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만기를 맞은 계약뿐 아니라 일부 조기 상환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이동하려는 수요가 클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린 상황에서 이 금융권에 비싼 이자를 내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금융권은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권도 무덤덤한 반응입니다. 그걸로 해서 뭐 은행이 이익을 보고 뭐 그런 건 아니어서 뭐 기대를 한다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부담돼가지고는. 뭐 기본적인 조달금리에 업무 원가와 부실에 따른 충당금 등 간접 비용을 합하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은 마진이 거의 없다는 설명입니다. HMC 투자증권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수익성이 다른 대출보다 낮다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5% 증가하더라도 평균 주당 순이익은 1.3% 느는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며 추가적인 마진 축소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지 LTV 확대에 따른 기대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